그리고 싸울지어다. 그대 마음과 이성을 나에게 고정시킨다면 그대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리다. 오 파르타여, 끊임없는 수련으로 안정된 생각을 품고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를 명상하는 자는 그에게로 가느니라. 죽는 순간에 흩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정신을 통일하여 요가의 힘으로 눈썹 사이에 숨을 모으고 현명하신 분, 오래되신 분, 지배자, 지극히 미묘한 분,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 헤아려 알 수 없는 분, 어둠 넘어 태양처럼 밝으신 분을 명성하는 자는 마침내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께로 나아가느니라. 베다경을 아는 자들이 불멸이라고 부르는 정욕을 벗어난 금욕자들이 그것을 바라고 브라마차리아를 수련하는 바 그 목적을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노라. 모든 문을 닫고 마음은 가슴 속에 정착시키고 숨을 정수리에 모으고 요가 명상에 몰두하고 옴 한마디로 표현된 브라만을 발음하면서 반복하여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떠나려는 자, 그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느니라. 오 파르타여, 나에게 붙잡힌 자,